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빠따 형이, 2014년도에 프로에서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 괴로웠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더 성장을 했지만, 이제 6년이 지났네요.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제 방출되고, 방출되자마자 살았던 그런 짧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발뼈가 부러지게 돼요. 네.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발뼈가 부러지게 됐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하면은 제가 이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안 하려고 했지만 네. 도저히 수술을 안 하면 뼈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에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죠.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제 다리는 기부수, 통기부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퇴원해서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생했다 이렇게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덤덤하게 이제 받아들였지만 이제 제일 걱정이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해 있던 상태였고 뭐 프로야구 선수, 2군 선수 연봉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이제 2,40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도 되게 빠듯한 수준의 그런 봉급을 제가 받고 있었고. 이제 방출이 되면은 봉급은 없으니까 당장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날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애를 또 집에서 낳을 수도 없고 또 애 낳으면 또 산후조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수한 다리를 가지고 무작정 막 면접을 막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리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다 거절을 당했죠. 다 거절을 당하고 집 근처에 이제 편의점에 제가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면접을 봤더니 그분도 이제 다리가 기부수한 상태로는 사정이 딱해도 일을 할 수 없다. 그 사장님한테 이제 거의 빌다시피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이 5천 얼마인가 그랬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시급보다 제가 한 1,000원 정도 더 깎아서 아, 저 4,500원만 받아도 되니까 좀 일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달리다시피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난감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 사장님께서 어디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그 편의점 사장님이 어머니께서 네. 그 모텔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집에서 이제 차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그 모텔을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프로야구 방출되자마자 그 모텔에서 카운터 그 다리가 회복이 되는 시점까지 3개월가량 모텔 카운터를 보면서 같이 청소도 하고 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야구선수였다가 한순간에 이제 모텔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제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괴로울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당장 내가 아기를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낳아야 되고 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병원비라든지 산후조리원비를 좀 일부 마련을 해서 다행히도 이제 아이를 잘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슈퍼맨이 되더라고요. 슈퍼맨. 제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저한테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TV 방송에 이제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제목을 저는 아주 공감을 하는 게 그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엄청난 그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실 뭐 못 볼 것도 많이 봤죠. 볼 걸 못 볼 걸 많이 보고 막 밤에 이제 그 모텔 방을 치우면서 그 기부수한 발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이 시기가 올해 유독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기 같이 잘 견뎌서 해가 뜨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날씨처럼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지금 꿈나무 친구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앞둔 친구들은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여나 이제 프로에 지명이 되거나 또 이제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항상 그곳이 내가 정말 행복한 곳이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